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시대가 정말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을 예측도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유튜브는 정말 그 다양한 이야기를 무료로 누구나 여기서 검색하듯이 하면 다 나오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르면 나옵니다. 누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올리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 유튜브, 페이스북 플랫폼은 놀라운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혁신, 혁명, 자동차 산업이 발전의 소리가 갈수 있었다. 옛날에 배를 타고 가던 시대에서 자동차, 그다음에 비행기로 되면서 지금 역사는 정말 너무나 큰 변화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있었지만.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이 미디어 정보, 우리가 가는 것, 만나는 것, 보는 것이 다 어떤 그 자동차를 타고 제가 가서 귀와 눈을 가지고 가서 설명하고 듣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보는 이 다양한 이야기들,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다양한 지식도 보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가는 것들이 예, 정말 꿈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미디어 플랫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보러 가거나 강의를 하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볼수 있는 시대의 이야기가 되는 데에 다른 이번에 몇 가지의 중요한 것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노트북 버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선보이는 제품은 이렇게 그 사무실, 아이스튜디오라는 제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스튜디오 30이죠. 아이스튜디오 스마트 오피스, 아이스튜디오 방송실. 뭐 여기도 방송실, 여기도 방송실인데, 방송실에 들리는 이유는 방송 스튜디오가 있는 데를 이제 정말 방송국으로 하겠다. 스튜디오가 아니라 스튜디오를 방송국으로 하겠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것입니다. 또 강당 교실이 다 방송국으로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단순한 서버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 전체를 제공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노트북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두 개의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스튜디오에 녹화되고 여기에 이제 보일 웹사이트라는 내용이 있고 여기에 이제 조정하거나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모니터, 세 개의 모니터면 더 좋죠. 노트북 하나에서 여러 개를 연결하는 거로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을 잠깐 보여주면 이렇게 제그 사무실입니다. 잘 보입니까? 얼굴이 까매서 그렇게 같은데 조명이죠. 어쨌든 이렇게 그 간단한 오피스에서 이렇게 하는 방송이 충분히 그 우리 파워포인트나 자료 보이면서 칠판이죠. 칠판에 보이면서 선생님을 볼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죠. 크게 나와서 보이고 또이 칠판에 클땐 칠판에 커지게 하는 방식으로 더 커지게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의 칠판과 강의실을 바꿔가면서 하는 그러한 것으로도 충분히 방송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스위칭을 했지. 이 카메라 저 카메라를 보이고 또 파워포인트를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뭐 다른 카메라를 보이고 이렇게 하게 스위치했다면 이걸로 하는 기능을 조금 다양하게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스위처와 믹서를 같이 보이는 방식에 의해서 또 애니메이션이 되는 특허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세상을 다 자동차 타고 가고 배 타고 가던 것에서 많은 것들은 이런 그 미디어 플랫폼 스마트 세상을 이용해서 하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그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방식들을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겠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가 그 일본에 있는 교육 전시회, 뭐 한글로 하면 이런 거죠. 이제 일본의 EDX, Education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교육 전시회에 저 일본의 그 파트너사인 와이즈업 재팬에서 이 제품들과 내용을 일본에 선보이게 되어서
아주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일본의 그두번 이제 그 동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와 이제 지방 지역을 하고 있는데, 이 동경에서는 5월 20일에서 22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EDX 그 오사카는 9월 25일, 9월 25일에서 9월 27일까지 예, 수목금 다음 주죠. 이렇게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전시가 돼서 저도 같이 전시에 열심히 참여하러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전시회에 이제 우리가 그 보이는 제품의 그룹은 이렇게 이제 방송실을 어떻게 바꿀 거냐. 지금 뭐 수만 개의 방송실이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 스튜디오가 방송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 방송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강당이 이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강당이라는 데는 스테이지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스테이지인데 거기를 다 강당이 미완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멋진 방송국으로 하겠다. 또그 스마트 오피스 제가 지금 있는 방과 같은 이런 데서 이 오피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방송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수 있는 거를 알리는 그런 솔루션을 이제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도대체 노트북 하나 가지고 카메라 몇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한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서버, 컴퓨터에 더 강력하게 하겠지만, 지금 저는 이제 이 오디오를 이 스피커를 써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주 프로페셔널한 건 아니죠. 저희가 제공하는 건더 나은 것이 가게 됩니다. 약간의 오디오 이제가 클리어하지 않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오디오가 좋아야 됩니다. 오디오가 이제 비디오 이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잘 되도록끔 하는 키트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제가 이 3시간의 변신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오피스에 테레비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대를 큰걸 장착하길 바랍니다. 이거 한 100만 원밖에 들지 않는데 40인치 50인치 달고 거기에 그 저희가 제공하는 이 스튜디오를 넣게 되면 혹은 엠스트 프로 같은 걸 넣게 되면 이 안에는 정말 환상적인 방송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방송하고 싶어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이제 솔루션들이 있게 되고 이때는 이제 이렇게 컴퓨터와 그 카메라 오디오 이런 게다 들어가서 장착을 하게 되고요. 이 이제 프로그램 살펴보면 그 이스트 20이라는 거와 30이라는 거와 300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버추어 스튜디오 기능까지 있다면 조금 고가긴 한데 이것은 20은 그냥 파워포인트와 이런 웹사이트 지금 보이듯이 되고 30에서 외부 인풋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이듯이 이런 카메라 갖고 있는 다른 것들을 보여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로 돼서 조금 더 옵션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의 그 이스튜디오 프로들은 이제 아이스튜디오 30이라는 제품으로 제공되고 300은 이제 버추얼 기능이 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VR 클래스, 지금 이제 약간의 스튜디오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스튜디오. 또 거기서 일렉트릭 와이트보드, 또 VR 카메라 다 특허를 저희가 신청하고 스마트 PD 자동으로 되게 하는 것까지 제공해서, 바야흐로 누구나 방송을 혼자 할수 있게 하는 여러분 오피스가 만나는 곳이었고, 거기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거였다면, 이제 이 스튜디오, 아이 스튜디오, 엠 스튜디오 들어가는 곳에서는 그 자료가 이제 완성된다. 컨텐츠로 만들어지는 공간이고 또 거기 실시간으로 다른 데랑 함께 보면서 할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스튜디오라는 거, 엠 스튜디오라는 거 이런 거쭉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스펙들을 정확하게 한 거고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 같이 노트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노트북에서 스피커 마이크를 다 선정하고 여기에 카메라 외부 노트북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옵션에 들어가 있고 카메라 하나는 같이 갑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즉시 여러분 갖고 있는 카메라 연결하거나 가지고 있는 선생님 노트북을 연결해서 선생님 강의하는 것을 촬영도 해줄 수 있고 또 그것을 실제로 쓸수 있게 돼서 기본적으로 이 장비로 선생님을 찍고
선생님 노트북으로서 연결해서 촬영 녹화도 되고 또 조그만 USB 카메라 같은 연결해서 학생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그 노트북 버전을 제가 지금 일본에 가져가기에 앞서서 세팅 테스트를 하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트북에 이제 모니터 하나 더 있으면 이렇게 더 연결을 하면 더 좋습니다. 이 모니터가 좀더 많아서 좋습니다만 노트북은 이제 두 개밖에 안 되지만 또 하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도 여러 개 연결해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노트북을 가지고 강의에도 써라. 이걸로 강의하시고 그게 이제 또 인터넷에 나가는 그런 것이 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문화 이번 특별히 일본에서 하는 이제 제가 누르면 일본에서 하는 edX에 여러분 혹시 일본에 오시면 오셔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감사드립니다.